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여기.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홍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홍라입니다. 직업은 치어리더고 나이는 25살입니다. 총 연애 횟수는 3번이고요. 취미는 산책, 음악 감상, 독서예요. 제 장점은 애교가 많다는 점, 남사친이 없어서 이성 문제로 속썩일 일이 없다는 점이고요. 제 단점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서운한 점이 있어도 혼자 담아두는 스타일이라는 점이에요. 이상형은 키가 크고 세게 생기신 분을 좋아하는데 제가 176 이하만 만나봐서 키 큰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여름에는 야구 시즌이 되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겨울에는 좀 덜 바빠서 이때 좀 덜 바쁠 때 좀 연애를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제 장점은 애교가 좀 많아서 좋아하고요. 아, 애교를 본인이 좋아해요? 애교가 많아서 좋아하고요. 본인 애교를 좋아해요? 인기가 많으시다는 얘기인데. 아, 인기가 많다. 그리고요, 남사친이 없어서 이성 문제로 속썩일 일이 없다는 점이 진짜? 네, 남사친. 장점이고요. 이거 완전 제 취향 저격인데? 아, 그렇지. 뭐. 제가 남사친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이상형은 네. 약간 키가 크고 선이 강하게 생긴 사람을 좋아하는데 연예인으로 치면 에이티즈의 우영님. 아씨 여기서 탈락이네. 키에서 탈락이네. 손이 굵다고. 손이 굵다고. 남성적인 약간. 눈 이렇게. 맞아. 그러고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되게 흥미가 돋은. 손이 갑자기 붉어졌는데요. 너무 애교가 묻어나시는데 네. 네, 고향이 혹시 어디세요? 저는 대구 사람이에요. 지금 나왔네요. 저는 대구 사람이에요. 예.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너무 또. 예. 사투리 난 또 좀 좋아.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경상도 사투리가 애교를 또 극대화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서울 남자에 대한 이 편협한 생각이지만 이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서울 남자에 대한 어떤 환상. 로망이 있나요? 로망. 네. 좀 다정할 것 같은. 아니요. 아닌가? 아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여기 전형적인 서울 남자. 제가 서울 사람이에요. 정말 차가워요. 제가 서울 사람이에요. 정말 차가워요. 차갑습니다. 차가워요. 저는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지 차가운 건 아니에요. 근데 특히 소민이한테 그러다 보니까 소민이는 좀 차갑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소민이 진짜 알아야 되거든요. 소민이한테 따스하게만 해주면 소민이가 엉망진창돼요. 아니 너무해요. 예. 아니 6년째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너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예. 이 저기 홍라 씨가 치어리더계 아이유 씨로 떠오르는 지금 유망주라고. 매회 아이유 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예. 지난주에도 나왔었거든요. 예. 지난주에 프로 아이유. 프로 아이유. 예. 치어리더계 아이유.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 아니요. 아 근데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있어요. 동네가. 네.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키는 작지만 결코 매력은 작지 않은 31살 윤정원입니다. 직업은 다이빙 지도사고요. 연애 횟수는 4번 정도입니다. 제가 물을 좋아해서 취미는 물놀이나 서핑을 하고 있고요. 저의 장점은 엄청 솔직한 편이고 단점은 뒷일 생각하지 않고 일을 벌리는 편이라고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상형은 당나귀처럼 생긴 분인데 연예인으로 치면 이용진 같은 사람입니다. 성격은 차분하고 저와 티키타카가 잘 맞는 사람이 좋고요. 중점적으로 보는 두 가지는 피부결이랑 큰 덩치입니다. 제가 직업상 지방 출장이 엄청 잦은 편이어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인연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피부결이랑 좀 덩치가 크신 분이 저는 네, 마음이 가더라고요. 제가 큰가요? 50% 터지면서 그래. 아, 갑자기 바로 저를 딱 바로 쳐다보셔가지고. 아니 덩치가 진짜 커 보이셔가지고. 그래요? 50 커서. 덕대가 딱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담한 최고에 비해서 엄청난 이력을. 아니 근데 그 기계체조 선수 출신이자 다이빙 국가대표 출신이세요? 운동을 아, 대박이시네. 뭐야 국가대표. 와, 야, 야 선출이시구나 거의.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었고. 아, 네, 그 좀 어린 시절에 좀 우연치 않게 기계체조 선수를 시작을 와, 했는데 4년 정도 기계체조 선수를 하다가 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다이빙 간부 선생님 눈에 이제 들어서 네. 다이빙을 시작을 하게 됐고 와. 2008년도에 국가대표로 이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26살 때까지 이제 실업팀 선수로 이야 대단하시네요. 생활을 했습니다. 아 이거 아 저도 지금 다이빙 또 취미로 가지려고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이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제 이상형은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좀 당나귀처럼 생긴 당나귀요? 어 형 꽁키 당나귀 이거 당나귀 여기서 당나귀 넉살이 좀 당나귀 같지 않았어요? MC 당나귀 여기 있는데 MC 당나귀 아니 형님이 당나귀 아니에요? 당나귀? 이상형이 당나귀처럼 생긴 이걸 살면서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보는데 당나귀상? 당나귀상? 당나귀는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연예인으로 치면은 네. 그 이용진 씨. 아 용진 씨. 아 어떤 느낌? 아 약간 느낌 알겠다. 아, 네. 아, 당나귀 닮았네. 잘생긴 당나귀지 용진이 형. 제가 아는 진짜 당나귀는 소란의 고영배 씨가 진짜 당나귀. 아 영배. 아 영배는 약간 노새 스타일이죠. 노새. 당나귀가 아니라 노새. 예. 맞아, 맞아. 당나귀랑 노새랑 달라요. 달라요. 예, 많이 같은 달라요. 부류긴 하지만 아닙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닙니다. 예, 노새 달라요. 예.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이름은 오병민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병민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서른 살이고 직업은 유튜버. 저는 2017년부터 방송을 시작했고 시청자들과의 소통 방송부터 야외 방송까지 꼭 넓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예? 또요? 아니요, 의견데요. 연애수는 10회 미만? 제 장점은 제가 또 굉장히 밝습니다. 항상 웃게 해주고 재밌게 얘기를 하려고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제 단점은 자기 주장이 좀 강한 편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이상형은 웃을 때 예쁜 사람, 작고 아담한 스타일, 귀엽고 고본능을 자극하는 연예인으로 따지자면 박보영 씨는 아이유, 르세라핌의 카지안. 보통 회사원들 퇴근할 때 저는 출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연애는 욕구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또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업계뿐 나오셨네. 톤 자체가 익숙한 예. 톤이에요. 좀, 예, 동종이라고 볼 수 예, 있는데 동종 업계라고 보면 되죠. 예,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오킹이라는 이름으로 예, 그렇죠, 그렇죠. 활동하고 예. 있는 사람이고요. 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구독자 수가 무려 182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킹이라는 구독자 수가 무려 182만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오킹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예. 굉장히 인기 유튜버신데 본인을 개화된 흥선대원군으로 표현하셨다고. 네, 이건 뭡니까? 네. 개화된 정말. 흥선대원이 개화된 흥선대원군. 제가 조금 좀 보기와는 다르게 좀 보수적인 면이 좀 있거든요. 예. 이상형 뭐냐고? 나 너무 많이 얘기했어. 초미녀에다 지고지순하면 게임 끝나는데 영화관에 나온 손자 같다는데 상여받은 친구끼리 손 겨룰 수 있다고 생각하... 이래서 남사친 여사친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영원할 수가 없대. 남녀 자체가 그냥 염색체가 그래. 나는 남녀관계에 친구 없다. 완전 없다지. 남녀 사이에 단둘이 할 수 있는 건 존재까지야. 이 늑대새끼. 어? 이 늑대끼들이 내 여자친구를 쳐다보는 게 싫은 거지. 살짝 조금 해. 하지만 개화는 또 돼 있고.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은 죽을 때까지 개화되지 않았어. 개화를 안 하셨어. 저는 근데 개화는 됐다. 아. 열려 있다. 너무 꽉 막히진 않았다. 약간 그렇게 좀. 나 미치겠다. 아 너무 웃겨.
근데 흥성대원군이다. 그러나 근데, 조금은 막혀있다. 근데 근본은 흥성대원군이다. 아, 네. 아, 어렵네. 기준이 어려워. 그러니까 한마디로 빡빡하다? 그렇죠. 머리에 좀 착합이 한 4개 있거든요. 그러나 열려있다. 열려있다. 아니 근데 인기가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이성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좀 적은가요, 혹시? 그러게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밤에 일을 하고 이제 낮에 좀 자고 약간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성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아, 그렇군. 이번 기회에 우리 또 스킵을 통해서 아, 기대가 되는데. 너무 기대된다.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좀 여성분을 만나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패턴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데이트를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래야 좀 만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건지. 종환 씨, 좀 따지시는 거예요? 종환 씨, 좀 따지시는 거예요? 근데 저 종환 씨 답을 내달라는 겁니까? 다이빙 수강생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 시간에서 데이트 지금 전혀 방식. 시간이 안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실제 연애로 이어진다면 이거 조금 데이트하기 위한 시간을 유튜브도 좀 쉬고. 아, 저는 은퇴한다는 말이지. 저는 은퇴한다는 말이지. 극단적이네. 저는 네. 극단적이야. 나 여기서 2년 만나면 은퇴한다는 생각으로. 그럼요.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쏟겠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국가는 어느 정도 채워놨기 때문에. 아, 좋아요, 좋아요. 좋다. 자, 정원 씨부터 바로 하트와 스킵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서영 씨하고 지금 홍라 씨는 이미 매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원 씨가 스킵을 하게 된다면 옆에 있는 우리 영숙 씨가 자연스럽게 매칭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외쳐주세요. 자, 정원 씨 하나 둘 셋! 이상형은 티키타카가 잘 맞는 사람이 좋고요. 정원 씨 하나 둘 셋! 하트! 하트! 오, 좋아, 좋아. 예. 자, 병민 씨 앉아 주시고요. 2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아, 이건 나중에. 아니야. 벌써 악수는 안 해야 돼요. 벌써 악수는 아니에요. 네. 벌써 악수는 아니에요. 아, 너무 감사해 가지고. 예, 예. 벌써 악수는 아니에요. 너무 좋다. 자, 우리 정원 씨하고 두 분. 자, 마스크를 벗고 서로 인사를 나눠 보도록 하나, 둘, 셋. 아! 서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나, 둘, 셋. 아,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아. 병민님은 너무 친숙해요. 얼굴이. 아, 그런가요? 예, 워낙 많이 본 분이라. 아, 어떻습니까, 우리 정원 씨 첫 인상이? 아, 절세 가인이십니다. 정원 씨는 좀 어떠세요? 아, 깜짝 놀랐어요. 선배님한테 미팅할 때 이상형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아, 진짜?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됩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아, 이상형. 외모보다는 그냥 이런 이제 내적인 거죠? 네. 오킴? 오킴? 오킴이 뭐예요? 네. 신기하다. 술 못 먹는가 봐요. 주꺼. 아, 야 역시 방송국 다르네요. 네? 와 이게. 연애 이제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연애 프로그램. 아, 저는 뭐 지금 뭐 지대합니다. 간절한 수준. 정말 연애를 하고 싶어요. 간절하다니까요. 장난 같았네요. 제가 항상 가벼워 보이는 그 저기가 있지만 항상 그 언중유골, 항상 그 뜻은 매우 중하기 때문에. 이상형이 있으실까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상형 일단 좀 귀여운 스타일 좀 좋아하고 작고 귀여운 작고 스타일,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시고. 아, 진짜? 네. 오병민님. 네, 예. 네. 이상형이시래요. 아, 이상형이에요? 아, 네. 이상형이라고. 제가 깜짝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로? 대박이다. 어우, 야,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오늘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야, 근데. 멋쩍하셨다. 멋쩍하셨다. 저를 또 해주셔가지고 네. 네. 감사하다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감사하다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근데 정원 씨는 실제로 이상형이 병민 씨라고 했기 때문에 요건 또 다른 데하고 좀 다르죠, 느낌이. 근데 얼마나 신기할까요? 그러니까. 이상형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 앞에. 저 뭐, 원래 알고 계신 것 같던데. 네. 아, 그래요? 오, 어떻게 아세요? 저 그 네. 맨 처음에는 그 지러미.
지렁이? 아, 뭐, 몸에 지렁이 붙은 거? 아, 네네네. 그 영상 보고 네. 이제 유튜브 찾아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랑 네. 이제 그런 거 너무 좋아서. 아, 진짜? 어떤 면이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이제 딱 주관 뚜렷하게 아, 네네네. 할 말 딱 하고 그게 좀 이렇게 똑똑한 게 제 기준에서는 똑똑한 게 보여가지고 똑똑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 근데 그래도 좋게 봐주셨다는 거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나온 지 아예 몰랐다는 거죠? 네, 아예 몰라. 뭐야? 그냥 진짜 그냥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요. 진짜 이상형이니까. 이야. 너무 제가 다 떨려요. 정원 씨는 뭐 오늘 그냥 뭐 한 번만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 사진은 벌칙인가요? 왜요? 어? 아니, 아니, 실물이 훨씬 난데 왜 이 사진 이 사진을 왜 골랐지? 실물이 훨씬 난데 왜 이 사진 이 사진을 왜 골랐지?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데요? 아, 3번은 끝났어. 예. 근데 3번은 끝났어요. 오늘 느낌 진짜 좋아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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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을 누가 누르셨어요? 어? 경민님이 누르셨어요. 아, 경민 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해가... 와, 근데 지금 이 대화의 느낌으로는 지금 전혀 누를 게 아닌 느낌인데. 저는 지금 무서워요. 소름. 나 못 보게 돼. 대단하구만. 야, 이거 진짜 모른다.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어떡해. 경민 씨가 아까 팬과의 만남은 네,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기 있어서. 들어가자마자 눌렀어요. 들어가서 앉자마자 눌렀는데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 네 분 중에서는 가장 제 스타일에 부합하는 분이셨고 정원님이. 이상형이 있으실까요? 작고 귀여운 스타일. 작고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웃을 때 이쁜 스타일 약간. How did I find this soul again? 그분의 스타일이 저는 궁금했어요. 그분이 바라는 저의 스타일이 궁금해서 그래서 저는 눌러놓고 알 수 있잖아요. 언제 누르는지 어떤 질문에서 스킵을 누르는지 그래서 그거 때문에 먼저 아예 눌러놓고 시작했습니다. 스킵 버튼을 상대방 마음 파악하는 방법으로 좀 전략적으로 일부러 스킵을 눌러서 전략적으로 진짜? 와 이거 미치겠다.